천상의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던 성악가가 그 목소리를 잃게 된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더 테너는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실존하는 성악가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조지영 기자입니다. 배우 유지태 씨가 연기하는 영화 속 테너는 2000년대 초반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목소리라는 찬사를 들으며 유럽에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Lyrical, a delicate and poetic expression. Spinto, a voice that penetrates the audience's heart. 테너 중에서도 서정적이고 힘있는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일컫는 리리코 스핀토. 그 주인공은 배재철 씨입니다. 그러나 2005년 갑상선 암으로 성대가 손상돼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What is more important? His life or singing? 더 이상 말을 할 수도 없고 노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목소리라는 것은 거의 뭐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목소리가 없다는 것은 제가 이제 사형 선고 받는 거하고 똑같죠. 2006년 일본에서 성대 복원 수술을 받았지만 원래 목소리의 30%밖에 되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후 8년, 지금은 원래 소리의 절반 정도를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오페라 무대에는 설 수 없지만 제자들을 가르치고 독창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의 목소리는 제가 그냥 보여지는 것들, 내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컸다고 한다면 지금은 서로 공감하는 거죠.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자는 제안을 고민 끝에 받아들인 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거라는 바람 그 하나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나도 포기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SBS 조지현입니다.